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오늘도 출근이구만. 오늘 신입사원이 온다고 하니까 빨리 회사에 가야겠구만. 아, 뭐야. 어이, 벌써 응? 왜, 아침 8시인데 애들이 왜 일어나 있지, 여보? 아, 오늘 다 빨간 날이라서. 아니, 오늘 봄수도 학교 안 가고 유루도 유치원 안 가서 다 집에 있는 거지 뭘. 아, 이거 애들 이거 방학이라고 이거. 어? 학교 갈 때는 어? 늦잠 자더니 어? 방학 때는 일찍 일어나. 왜? 그럴 수도 있지. 아이, 학교는 아침부터 꾸준히 놀아야 된다고. 아이, 회사는 방학 없나? 아, 부럽다. 아, 어쨌든 아빠 출근하고 온다. 안녕하세요. 아이, 우리 회사는 방학 같은 거 없나? 아, 빨리 출근해야겠다. 룰루루루루. 오늘도 회사 출근이구만. 김대리님, 여기 커피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지? 요사원. 임대리님 오셨어요? 아, 이 파란 친구는 누군가?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인턴 진스태 씨라고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아, 인턴이야, 인턴? 아니, 그래. 인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네네네네. 부르셨습니까? 아이, 귀엽게 생겼네. 에이, 감사합니다. 아, 볼드바 한번 꼬집어봐도 되나? 아이, 귀엽구만, 아주 그냥, 부장님이 회의 들어가시려니까 급하게 찾으시던데. 아, 맞다. 오늘 부장님이랑 회장님이랑 모여가지고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아이, 잠깐만 내가 집에다 그 서류를 갖고 왔나? 잠깐만 이거 가방 좀 뒤져봐야겠네. 서류가 없어. 이거 또 혼나시겠네. 나 회사 잘릴지도 몰라. 아, 이거 어쩌면 좋지. 맞다. 내가 회의실로 들어가서 2시간 후에 내 발표니까 2시간. 아직 2시간 동안 시간이 있어. 이걸 어쩌면 좋지. 아, 그래. 일로 와봐. 인턴 일로 와봐. 네. 아, 지금 아무리 봐도 귀엽단 말이야. 어이, 귀여워. 아이, 미안한데 여기 그 잉여구 잉여맨네 집이라고 알지? 네. 그쪽에 가가지고 내 서류 좀 갖고 와. 아, 서류요? 근데 그거는 회사 밖에 일이고. 아니야, 회사 일이야. 나 어쨌든 회의실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꼭 부탁해. 2시간 안에 갖고 와야 돼, 알겠지?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회의실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저거 봐 좀. 저것 좀 봐, 봄수야. 아유. 저게 성형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난 거래. 아유, 흘러내리고 날다니. 그래. 아유, 망측해라. 아유. 친구라서 못 보겠어. 아유, 성형 수술로 이뻐지는 건 좋은데 저렇게 부작용이라는 게 저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지. 엄마. 응? 너 이거 저 성형 저거 우리 아빠도 한 거 아니야? 맞아. 아빠도 성형 수술했어. 나중에 막 더럽게 돼가지고 막 괴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에이, 아니겠지. 성형 수술. 아유, 모르겠다, 엄마는. 하나. 아, 무서워 죽겠네, 진짜. 더러운 거 안 볼 거야. 나 위에 올라가서 놀 거야. 아유, 그래. 봄수도 올라가서 놀아. 엄마 점심 밥 준비하게. 왜? 요리야. 왜? 내가 먼저 올라갈 거지.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나는 점심이나 준비해야겠다. 아, 진짜 귀찮게. 아, 무슨 회사 일을 집에서까지 시켜. 여기까지 왔다 갔다 그래. 아, 그 사람 다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패션도 아, 나랑 똑같은 양복 입고. 아, 진짜 더러워가지고 볼은 왜 꼬집는 건지. 아우, 더러워. 아유, 더러워. 아, 빨리 일이나 하고 가야겠다. 아유, 욕해 봤다 뭐하냐. 어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임대리님네 집 맞나요?
아유, 맞는데 누구세요? 아, 저 임대리님 내 집 그 신입 사원인데 임대리님이 서류를 놓고 가셨다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유, 옷을 어디서 샀는지 몰라도 우리 남편 거랑 참 똑같이 생겼네. 아유, 서류를 내가 어디다 뒀더라? 일단은 거실에 앉아서 기다려요. 아, 네네. 아, 거실 이쪽인가요?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어디다 뒀더라? 붓담배. 아니야, 이거 뭔가 부족해. 붓담배. 그래, 뭐가 엄청 잘 만들어졌는데. 붓담배 부족한 게 뭘까? 생각해, 요리야 생각해. 뭔가 부족해. 얘는 물 위에서 뜨잖아. 근데 여기 땅바닥이야. 아, 잠깐만. 그러면 여기다 물을 부어갖고 바다를 만들어야겠어, 이 방에다가. 어, 괜찮은데? 그러면 좋아. 근데 내가 내려가서 물 따올게. 알았어. 아, 여기. 여보가 달라고 한 게 이거예요? 여보? 아유, 아니라고? 여보가 달라고 한 게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지? 요리야, 큰일 났어, 요리야. 아, 뭐야, 무슨 일인데? 아니, 밑에 아빠 와 있거든. 아빠 지금 회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가지러 왔나 봐. 근데 그 문제가, 아니, 아빠가 왔는데 아빠 얼굴이 막 녹아내리고 막 파랗게 막 늘어있고 막 그래. 아빠가 왜 그러지? 진짜 아빠 맞아? 그 사람 아빠 맞아? 아니, 엄마가 여보라 그랬다니까. 여보가 달라고 한 게 이거예요? 아, 그러면 아빠가 맞을 텐데. 그러면 뭐야, 혹시 아빠도 뭐, 아까 그거 TV에서 그거 봤다고, 그거. 아빠 그거 TV야. 큰일 났다. 안돼, 아빠. 아, 이 양반은 어디다 둔 거야 대체? 아유, 여기에 있나? 아유, 아닌데. 장난하네? 엄마. 아빠 어떡해. 그러게 말이다. 아빠 어떡하니? 정말로. 아유. 아유, 이러다가 아빠 모가지 잘리는 거 아니야? 아유. 모가지가 잘려. 모가지가. 아유, 그러니까. 아유, 엄마도 고민이다, 고민이야. 아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때는. 아휴. 아빠 죽으면 안 돼. 아휴, 근데 이 양반은 대체 서류를 어디다 둔 거야? 아휴, 회사 잘릴라. 아휴. 아, 도대체 서류는 언제 갖다 주시는 거야? 빨리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아빠! 요리야, 이거 봐봐, 요리야. 아빠 얼굴 좀 봐봐, 이거. 어떻게 아빠 얼굴이 너무 되게. 아빠, 이거 머리 초록색으로 썩어가고, 이거 얼굴 되게 시뻘렇게. 내가 얼굴 너무 못생겨 가지고 얼굴 썩어 내리고, 이거 누가 내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요리야, 이거 봐봐, 다시 봐봐. 아빠, 아빠 이제 이 얼굴 어떻게 살아? 아이고 우리 아빠 어떡하나. 나 모르겠다. 얘들아. 뭐지? 내가 그렇게 못생겼었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좋았어요. 이거 맞아요? 이거 서류? 맞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아, 저 여기 서류 가져가요. 네. 제가 그렇게 못생겼나요? 못생겼냐고? 서류 받았으면은 냉큼 빨리 남편한테 전해줘요. 빨리 가요. 저거 하나 못 챙겨가지고 이 고생을 만들어. 에휴. 저런 얼굴 어떻게 앞으로 아빠가 살아갈 수 있겠어? 이제 겨우 조금 잘생겨졌는데 하나님은 다 왜 정해?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썩은 얼굴로 감히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을. 아빠 얼굴이 시퍼해진 걸 보니까 분명 상한 거일 거야.
맞아. 떡어 문드러졌어 얼굴이. 에 그럼 이거 이제 회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 10분만 쉬었다 하지. 아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집에 놓고 왔던 서류를 가지고 왔겠지. 아 잠깐 실례. 아 화장실이 급해서. 아 임대인님. 야 인턴 갖고 왔어. 예, 이 서류 가져왔습니다. 아 예, 잘했어. 아유 고맙다 고마워. 근데 제가 그렇게 못생겼나요? 갑자기 왜? 아니 임대인님 집에 가는데 가족분들이 저보고 못생겼다고. 그래? 너무 아쉽다 정말. 아 근데 왜 너 나랑 옷이 똑같냐? 저요? 저 임대인님이랑 똑같네요. 아니 우리 가족들이 좀 솔직해서 그래. 너 너무해. 못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미안해 나 들어갈게. 회사 관둘 거야. 저런 얼굴 어떻게 앞으로 아빠가 살아갈 수 있겠어. 진짜 겨우 조금 잘생겨졌는데 하나님은 다 왜 정해.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썩은 얼굴로 감히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을. 하나님은 아리 상황극이잖아. 오케이 요로로 가만히 하자. 아빠 얼굴이 시퍼래졌다고. 분명히 상한 게 틀림없어 그거. 정말 액션. 아빠 얼굴이 시퍼해진 걸 보니까 분명 상한 걸 거야. 맞아. 떡어 문드러졌어 얼굴이. 오케이 컴 오케이.